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혀도 근육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잘라내면 이제 다 이제 코골이 부업은 안 하나요, 이제? 이제 잘라냈으니? 아니, 근데 이걸 왕창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왕창 잘라내겠어요? 약간 조금 이제 잘라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코골이나 무호흡은 하루에 3분의 1, 4분의 1 해요. 그리고 잠잘 때만 하는 거니까. 잠자는 내내 100%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한 뭐 5분의 1, 뭐 10분의 1 네. 그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나머지 네. 10분의 9, 90%, 네, 응? 네. 80%는 혀가 잘라진 채로, 혀가 부족한 채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수술은 폭력이다. 그러니까 폭력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삐 해주세요. 삐. 폭력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가끔. 언제 폭력이 필요해요? 사랑의 매 이런 거. 아, 그거는 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가끔 이제 정말 말 안 되고 막 말 정말 내가 미친놈 몽둥이야 약이단 말도 있듯이 진짜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쵸, 뭐, 자라는 아이들이 뭐, 이상한 도벽이 생긴다거나 뭐, 이럴 때는. 굳이 그렇게 폭력을 쓰지 않아도. 아, 그렇죠. 순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아, 옛날 그, 우리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아니, 뭐지? 법보다 주먹이고, 총칼이 먼저 가서. 그냥 제압을 해버렸잖아요. 예. 우울한 때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봐요. 아. 그냥 그렇게 순리적으로 뭔가 달래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답답한 거지. 그게 과연 잘 될지 어쩔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일단 총칼로 무자비하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시 안 됐네. 그때 얼마나 우리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너무 많은 희생과 그렇죠. 압제에서 고생을 하고 했습니까? 저는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네. 선진국이 문명의 진화가 되고 의식이 높아질수록 그렇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 몸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소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수술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깊이 의논해 보시고 그리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암도 수술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 부위 암이 커진 것을 줄였다지 전체적으로 암의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뭐 그 말씀에는 뭐 적극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모든 치료는 정말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막 그러지 않은 바에는 네. 그러지 않으면 정말 그 우리 인체의 그 자연 치유력 그게 잠잘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기만 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가진다. 맞아요, 맞아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야 된다.